예, 2019년 9월 5일입니다. 머신러닝 관련해서 간단하게 연례를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난 한 3주간 머신러닝 관련해서 교재들을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교재들이 있는데 그 교재들은 요게 교재들이 보시면 중급 3년차부터 해서 중급 4년차, 그리고 대학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에서 약 20권 정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권 정도 정리했고, 정리를 했다고 하는 거는 강의 시나리오를 구성을 했다는 거예요. 강의 시나리오 그래서 강의를 쭉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앞으로 한두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2개월 정도. 그러니까 지금이 9월 5일이니까 10월 말 정도에 여기 있는 교재들 정리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들이 많아요. 근데 20권이나 되는 교재들을 이걸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두달 만에 다 이것을 정리를 할수 있느냐라고 싶긴 한데, 근데 사실상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쭉다 훑어봤습니다. 지난 3주 정도 동안에 쭉 봤는데 되게 이제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첫 번째 교재는 풀로 하게 되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기서 중복되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앞에서 중복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쭉쭉 있기 때문에 실제 분량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 분량으로 따지면 한 7건, 8건 정도 분량밖에 안 돼요. 권수로는 20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 영어 영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머신러닝 관련 서적들이 한국어로 된 것도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우리가 이미 다 오픈에이시 캠퍼스의 중등 1년차부터 해서 쭉 보시면은 2년차, 3년차, 3년차에 머신러닝 로보틱스 입문 있고, 그리고 중등 2년차에도 인공지능 입문 있고 있죠. 중등 2년차, 중등 3년차, 중등 4년차에도 수업이 버클리 수업, 우리 한국어로 강의한 것도 있고 스탠퍼드 수업 강의한 것도 있어요. 여기에 이어지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ML4A4B 이어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나, 연수로는 중급 3년차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 부분은 이제 중급 3년차이고, 중급 4년차 수업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데 이어지는 거예요. 중급 3년차 이두 과목은 여기서 중급 3년차 수업 머신러닝 있죠? 여기 3A에 이어지는 3B, 3C. 그것이 여기 있는 요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3A, 3C예요. 이걸 표시를 좀 해놔야 되겠군요. 라이트. 그래서 이게 3A. 3B가 되네요. 3B가 되고 얘는 3C가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얘는 중급 4년차 수업에 보시면은 머신러닝 강의가 스탠퍼드 대학과 버클리 대학 수업이 있어요. AB가 있잖아요. AB 다음이어서, 그래서 여기서 4C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얘는 4D 이런 식으로. 4D 이런 식으로 해서 교재를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반복되는 내용들을 빼고 쭉쭉쭉쭉쭉 진행해 나가면 아마 10월 말 정도까지 해서 여기 있는 교재들을 쭉다볼수 있을 겁니다. 여기 교재들은 제가 아마존이라든가 여러 군데 출판사에서 나와 있는 머신러닝 관련된 교재들이 대략 뭐한 100권 정도가 시중에 지금 해외에서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근데 100권 정도 중에서 같은 주제들 중에서 기중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 사용자 평점들도 좋고, 읽어본 그러니까 구매자들의 평점들도 좋고, 제가 보기에도 적절하다 싶은 책들 한 20권을 골랐고, 그 20권도 난이도별로 해서 나눠 놓은 거예요. 정확하게 난이도별로 나눠진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대략적이나마, 왜냐하니까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잖아요. 각자의 저자들이 각기 다른 저자들을 생각하고 자기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자들은 자기 책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들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난이도도 어떤 것은 여기 있는 책들, 예를 들어서 4시에 있는 책들 중에서 1편 1장과 2장, 3장은 상당히 기초적이고, 4장, 5장, 6장은 좀 중급 수준이고, 7장 이후로는 상당히 또 고급 수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을 고급에 넣을 수도 없고 기초에 넣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책들이 반드시 중급 산사로 해서 중간 정도의 어떤 난이도의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니고 다 섞여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정리해서 강의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러스트 수업을 했었잖아요. 러스트 수업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요게 에피소드가 대략 1000개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대략 한 600개 정도 됐어요. 한 400개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러스트를 마저 끝내고 머신러닝을 원래 가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머신러닝 강의를 이전에 지금 여기 있는 중급 1, 2, 3, 4년 차에서 이어서 진행을 녹화를 뜨게 됐어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공부를 하려면은 바로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영어 수학은 돼야 돼요. 그죠? 영어 수학이 되고 그런 다음에도 한 두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랭귀지의 기초적인 사용 방법. 근데 파이썬 중에서도 특히 데이터 사이언스죠. 그죠? 데이터 사이언스 측면에서 이 파이썬 모듈들, numpy라든가 판다스라든가 사이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다루고 그런 다음에 또 하나 돼야 될 게 통계학을 좀 해야 돼요. 뜬금없이 왜 통계학을 하느냐 싶은데 통계학을 해야지 통계가 되어야지 통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률과 말 그대로 통계와 확률이죠. 통계와 확률인데 통계와 확률 하고 여기에 되어야지 데이터 사이언스가 돼요. 데이터 사이언스 SCIAC 되고 그런 다음에 머신러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기초에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있고 데이터 사이언스의 기초는 통계학이 있고 이 통계학의 기초에는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러스트나 스위프트 같은 언어 러스트나 스위프트나 이런 언어들이 파이썬보다도 머신러닝이 훨씬 낫다고 좋아요. 문법도 깔끔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낫습니다만은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사이언스가 학문으로 정착되는 시점에 이런 언어들은 존재하지를 않았어요. 이건 최근에 나온 언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러스트나 스위프트로 구성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가 없습니다. 영 없진 않지만은 파이썬에 비하면은 그야말로 조족지열입니다. 파이썬으로서 이 모든 라이브러리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텐스플로우가 대표적인 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파이썬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 대한 강의가 우리가 기초적인 강의도 있고 또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지금 수업 진행할 것은 이제 파이썬 크래시 코스라고 하는 코스 데이터 사이언스 측면에서의 파이썬 언어 를 다루는 수업을 좀 하고 그런 다음에 통계학 수업을 좀 할 겁니다. 통계학 수업은 상당히 에피소드가 많아요. 이건 대략 한 200개 전후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기초하고 그런 다음에 머신러닝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머신러닝이어서 텐스플로우라든가 이런 것들 텐스플로우는 버전 2를 말하는 겁니다. 등등을 공부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구성을 잡았습니다.